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 광역화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좌절된 가운데 이번에는 메가시티가 추진돼 지역 간 불균형만 더 심화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자 연초부터 전주 광역화가 화두입니다. 먼저 유창희 전 도의회 부의장이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강제 통합이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전주 완주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경기 남부 8개 지자체, 전남, 광주, 충청권이 추진 중이어서 뒤처질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단체장은 완주 군수가 시의회 의장은 전주시 의장이 겸직하면 됩니다. 경제 규모를 더 키워서 100만 경제 특별시를 반드시 만드는 것이. 임정엽 전 완주 군수도 같은 방식의 기구 구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행정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구상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조지훈 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만경강 테라시티라는 초광역화를 내걸었습니다. 익산까지 경제특별시로 통합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100만 광역시의 교두보로 삼자는 겁니다. 전주, 완주, 익산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내고 문화관광벨트를 만들어내고 교통을 단축시키고 통합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 같은 광역화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특별자치단체는 기능이 제한적이며 행정력만 낭비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행정구역 자체를 통합하자는 겁니다.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지 말고 도가 그 통합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역시 광역화가 절실하지만 특별자치단체의 가능성에는 회의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특별자치단체도 행정통합도 아닌 균형발전 광역시 지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또 면적 규모로는 광역시 되는 것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균형발전 광역시를 반드시 대통령 공약에 넣어달라 이 요청을 저희가 한 상황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걸고 도마다 한 개씩의 특별시를 지정하도록 대선 후보 측에 건의했다는 겁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메가시티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속권 메가시티 지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인데 인구는 날로 줄고 있어 논의만 무성할 뿐 대안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